안녕하세요. 해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글라바. 민글라바. 부산 가고 싶어요? 부산 가고 싶어요. 부산 가요. 고고. 쉽지가 않지? 아빠 이름은? 아빠 이름은? 김우웬입니다. 김우웬입니다. 아빠 이름은? 김우웬입니다. 아빠 이름 얼마 만에 불러보는 거야? 네. 나 베비야 고야라야 바리 사루 와라. 야다 시에 콘서트 사주라 와라. 오늘 그날이 자에 미미네 매맹우 오늘 로지메 고리아 코스에 야다 시에 코스에 오늘 로지메. 어? 한국에 가는 아이들을 위해 아저씨는 큰맘 먹고 아껴둔 라면을 끓여줍니다. 예, 한국 라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많이 좋아요. 과연 아이들은 한국 라면을 좋아할까요? 고려나게 덥석 한 숟갈 입에 넣는 밍밍 맛이 어때? 맵지 않아? 와, 맛있어? 꺼나 매운 걸 못 먹는 잉잉은 짜장라면이 입맛에 딱이라네요. 밍밍은 국물용 다시마의 맛이 궁금했나 본데요. 맛있어? 따가워하다. 따. 잘 먹네. 베베 와 라면. 한국으로 간 아빠가 갑자기 살이 찐 이유를 몸소 체험한 남매. 밍밍, 너도 한국 가면 조심해야겠어. 일주일 전 남매는 한국에서 일했던 아빠 친구를 찾았습니다. 네네, 부산은 따원. 오, 소피아 잘했어. 아빠한테 야는 야무런. 내 친구한테는 전쟁 때 오, 장면들. 너부터 나 이모 오, 장면들. 캐디 콩밥. 콩나. 엄마 아따 그래 장면 호원한. 그걸 쩐다가 지금까지 기억한 건데요. 캐디 콩밥.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뭐 해드릴까요? 아침에 대니국밥 쓰여서. 에, 알았어. 몇 개 해드릴까요? 세 개. 어? 이게 뭔지 알까요? 김치. 용감하게 김치를 집는 소피와 너 괜찮겠니? 아이고, 그럼 그렇지. 한국의 매운맛이 좀 많이 맵지? 아직 어린 쩐다한테는 더 매울 텐데. 아유, 쩐다 괜찮어? 드디어 그토록 노래를 부른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소피아가 가족 대표로 먼저 맛을 보는데요. 입맛에 맞는 모양이죠. 다행히 입이 짧은 쩐다 입맛에도 잘 맞나 보네요. 엄마 입맛에도 딱인가 봅니다. 오늘은 꼭 아빠를 만나야 하기에 가족들 모두 돼지국밥으로 든든히 배를 채웁니다. 밥 먹으러 갈까요? 네! 그래, 일단 밥 먼저 먹고 아빠 선물을 준비하러 가자. 안녕하세요. 아니요, 가시옵니까? 아니요, 가시옵니까? 오늘의 메뉴는 바로 한국의 육개장. 여기까지 오느라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 맛있게들 많이 먹으렴.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 먹는 음식이 아이들 입맛에 잘 맞을까요? 아직까지는 잘 먹는 것 같은데. 매운
아이고 그래 한국 음식이 조금 맵지. 자 저희는 일찍부터 해서 나만 야말해. 이야 남홍 입맛에는 딱인가 보다. 다행이네요 정말. 한 그릇 뚝딱 밥을 비우는 남홍. 맵다던 하루운도 금세 곧잘 먹는 것 같죠.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위툼이 친척 동생들과 노는 사이 엄마는 외트라와 저녁 준비가 한창인데요. 아, 매 아기 husband factory에 하드는 소스, 매 스파게티, 알라이 룬. 이야, 스리랑카에서 짜장면이라니 어떻게 만들지 기대가 되는데요. 채소를 썰어서 볶는 것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춘장을 채소와 볶는 게 아니라 물에 풀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는 카레가 주식이라서 이렇게 끓이는 게 더 익숙하대요. 일단 메인 피셜 30개 올라오면 랍컬라 이빠세 노들스가 담블라 달라 메이크를 믹스컬라 담블라 같담 이거라. 확실히 짜장 소스보다는 카레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엄마가 면을 구하기가 어려울까 봐 항상 한국에서 같이 보내준다는데요. 완성된 것을 보니 제법 그럴듯합니다. 우와, 이거 그냥 짜장면인데요. 정말 맛이 궁금합니다. 할머니와 조카들은 짜장면을 처음 먹어보는 거라는데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가족들 모두 맛있게 먹는데 맛이 어때요? 다행히 엄마가 만든 짜장면이 모두들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추억의 음식을 사기 위해서라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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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의 반찬 가게에는 주로 채소 반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머, 이거 김치 아니에요? 김치. 오이 김치. 오이 김치. Килограмм, да? 200. 200, да? А можно 100? Да. Это кушка, да? Сколько? Это 50. 한 입씩 덥석 받아 먹는 아이들. 우리나라 김치보단 덜 매울 것 같긴 한데 누르세의 표정은 알쏭달쏭하죠. 이번엔 아빠가 맛을 보는데요. 고개는 끄덕이지만 좀 매운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Мы как кушаем же все время здесь это. А на базар вышло, если что, то 20 лет назад, скажите. 사실 이 반찬 가게는 아빠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있어, 좀 아웃한데 있어, 좀 나 이거 파티크를 실어 있어서.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이 김치를 사기 위해 시장에 들렀던 것이었네요.
오늘 저녁 반찬 걱정은 없겠어요. 선물을 사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밥부터 먹어야겠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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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어서 오세요.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이슬람교를 믿는 가족, 그래서 소고기를 먹을 예정이래요. 어나. 이거 있어요. 이걸로 준비해드릴게요. 맨 롤타마크 때 남도 건건해진 단다와든. 질러드릴게요. 누르술탄이 심사숙고해서 고른 불고기 메뉴. 예상치 못한 불쇼에 눈 호강까지 제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식사 시간. 한 입씩 크게 먹는데요. 어때요? 와, 입에 맞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데요. 상추와 불판? 상차림을 보아하니 혹시 메뉴는 삼겹살? 마이비, 마이비 또 할래? 네네, 잠깐. 동영상도 찍고 밥도 먹고 일석이조인데요. 오늘은 같이 사는 동료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동팀으로의 한국의 삼겹살 문화를 소개합니다. 맛있게들 드시네요. 한국 사랑이 남다른 아빠.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가족들이 먼저 말씀을 좋아하세요. 동팀으로 돌아갈 때 시간 되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같이 먹고 싶어요. 한편 고향에서는 마을에 중요한 행사라도 있는지 한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마을 분들이 총집합했습니다. 엄마는 제작진의 노트북을 이용해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알고 보니 아빠가 SNS에 올린 삼겹살 영상을 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인 것. 이곳에선 드라마보다 대보 씨가 보낸 동영상이 더 인기 있다고 합니다. 미안해. 마 이따 코코 보카 모르 이때 때 인터. 모레 멜레. 아빠 때문에 한국의 삼겹살에 푹 빠진 마을 사람들. 돼지고기가 없어 아쉬운 대로 버팔로 고기를 대신 굽고 고기와 싸먹을 상추를 대신해 비슷한 종류의 채소를 준비하는데요.
이단에 페오크로파 이단에 아이딜라푸아 오시라 아미 할로베 삼겹살 띠르 아미니아 리산 디모르니아. 사실 동티모르는 주로 고기를 구워 먹기보단 볶아 먹는답니다. 동티모르 식 삼겹살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고기 따로 채소 따로 먹지 한국처럼 함께 싸 먹는 쌈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맛은 어떨지. 맛있니? 한국 하모라스네 암녀 베사네 소라 이프리나 타스네 하라스데 타포 하나스네 없으디 고스트. 동티모르 식 삼겹살 인기 폭발. 서로 맛보려고 달려드는 통에 개눈 감추듯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 나 버렸습니다. 마델리나 꼭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했지?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아빠의 비디오 속에는 맛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반응일까요? 마델리나 먹는 걸 보니 합격입니다. 동티모르 아기 새 여기 있네요. 아이고 귀여워. 맛있어요. 아, 세티바 고스트로스. 그베라캉 아레야 니아베 포토 데 다레 비디오 시라한 데 메스타 콘텐티 타바고라 하무사 코코라시 코나니아 고스투니 아사네베. 발걸음이 빨라지는 까루나. 저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럴까요? 어머나 너희들 배가 고팠구나. 이 많은 메뉴 중 뭘 선택할까요? 오, 만두랑 국수 당첨! 그런데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게 있습니다. 네, 김치인데요. 김치! 아, 근데 아이들이 먹기엔 좀 매울 텐데요. 아, 역시나 불났습니다. 국수 국물에 씻어서 다시 먹어보겠다는 첫째 삐. 한국에서의 첫 식사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한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가족. 미리 나오는 김치부터 시도해 보는데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가족을 위해 선택한 메뉴는 바로 닭볶음탕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그래도 로른네사는 끝까지 한국 문화를 따라해보려 노력하는데요. 서툴러도 천천히 맛있게 많이 드세요. 결국 하룻밤 쉬어가기로 한 가족. 울적한 기분을 달래는 데는 음식이 최고죠. 오늘의 메뉴는 푸짐한 한국식 해산물 요리. 제일 먼저 눈길이 간 건 산낙지. 체일링이 용감하게 도전해 보는데요. 우리 소지따도 한번 먹어볼까? 꿈을 대는 게 영 아닌가 보네요. 온종일 낯선 곳에서 길을 찾느라 힘들었을 텐데 맛있게 많이 먹어.
내일 아빠한테 들려줄 얘기거리가 하나 더 늘은 것 같죠?